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최근 K리그 스타들이 겨울 이적 시장을 맞아 유럽 무대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의 정상빈 선수와 울산현대의 이동준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K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바탕으로 대표팀까지 차출된 선수들인데요. 더 높은 무대로 갈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일찍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먼저 정상빈 선수는 황희찬 선수가 있는 울버햄튼 원더러스로 이적했습니다. 정상빈 선수는 10대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구단으로 이적한 첫 번째 한국 선수가 됐고 15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울버햄튼에서 뛸 수 없습니다. 까다로운 프리미어리그 워크퍼밋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울버햄튼은 정상빈 선수를 자매 구단인 스위스 슈퍼리그 그라스호퍼로 18개월 임대를 보냈습니다. 정상빈 선수는 그라스호퍼에서 유럽 생활을 익히면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 울버햄튼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정상빈 선수가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울버햄튼은 18개월 전이라도 임대를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빈 선수가 스위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 빨리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정상빈 선수는 2002년생으로 만 19살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콧 셀러스 울버햄튼 기술단장은 정상빈은 어리지만 자신의 구단과 대표팀에서 아주 잘해낸 재능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에게 그라스호퍼와 함께 선수와 사람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우리는 정상빈이 스위스에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은바페로 불리는 정상빈 선수의 유럽 무대 도전을 응원합니다. 울산현대의 에이스 이동준 선수도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이동준 선수는 대표팀에 합류한 상황에서 급히 독일로 넘어가 이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동준 선수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헤르타 베를린의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고 등번호는 30번입니다. 급하게 독일로 떠나서 그런지 대표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오피셜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동준 선수는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드리블 능력, 그리고 슈팅이 장점인 선수입니다. 헤르타 베를린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 프레디 보비치 헤르타 베를린 전무이사는 이동준은 굉장히 흥미로운 유형의 선수다.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고 드리블이 좋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힘이 좋고 좋은 헤더를 갖고 있다. 그를 헤르타 베를린으로 영입해 기쁘고 그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준 선수도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뛰는 것은 항상 나의 꿈이었다. 새로운 도전이 기대된다. 가능한 빨리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내게 관심 있는 구단들도 있었지만 베를린에 대해 처음부터 좋은 느낌을 받았고 오랜 시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분데스리가를 TV로 봤는데 이제는 직접 뛰게 됐다. 큰 영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준 선수는 이번 A매치 휴식기가 끝난 후 바로 독일로 넘어가 분데스리가 데뷔를 준비합니다. 현재 헤르타 베를린은 윙어 자원이 급해 이동준 선수는 적응만 빠르게 된다면 많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준 선수가 K리그와 대표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분데스리가 무대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수 외에도 이동경 선수가 샬케 공사에 관심을 받고 있고 송민규 선수는 계속해서 유럽 구단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진출한 K리거들이 좋은 활약을 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